메이지 신궁의 삼림 계획에는 나무의 성장과 쇠퇴를 고려한 식물 지도가 포함되어 있었다. 그 지도로 유입된 식민지 나무종인 리기다소나무, 삼나무 등의 상록수들이 대부분이었다. 메이지 덴노와 쇼켄 고타이코 천황의 제사를 기리기 위해 1915년부터 1920년에 공사를 시작했다.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, 학자들은 전국의 나무를 기증받기 시작했다. 자연 선택 과정을 예견하는 것은 세 명의 산림학자들인 혼다 세이로쿠, 혼고 타카노리, 우에하라 게이지에 의해 시작되었다. 대만에서 가져온 나무로 만든 토리이. 선대 일본인들이 신은 높은 나무 꼭대기로부터 거꾸로 내려온다고 믿었기에 궁전의 입구를 하늘에 닿고자 하는 높이로 만들었고 그 덕에 벼락을 맞아 쓰러졌다. 그들은 믿을 수가 없어 또다시 대만에서 300년 된 고목 한 쌍을 더 가져오게 된다.